보신 것처럼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부동산 의혹에는 건설업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위해 정 시장에게 땅을 싸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 시장 대신 땅을 사뒀다가 몇 년 후 정 시장 딸에게 넘겨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세금까지 손실을 보면서 말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인허가를 결정하는 시장이 건설사 측에 무엇이라도 부탁한다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용인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서도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청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용인시를 다시 이렇게 남개발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약이나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데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남개발을 하시면 이거 말이 안 돼요. 2018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과밀 학급, 교통난으로 아파트 주민과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세대수가 주민들이 애초 계약할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26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37층, 6층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0층 이상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많았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만 높으니까 용적률이 높아질 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공원도 늘어야 되고 도로도 늘어나고 주차도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이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250, 220, 200%에서 290%까지 올라갔습니다. 총 355세대가 추가된 것. 아파트 개발을 추진한 업체는 A씨 행사. 30년 동안 4만 세대를 공급해온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A사의 회장. 토지를 원료로 한 부분에서도 그런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 위한 과정. 한 업체 대표는 그가 만나본 A사 회장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구만. 나 처음 본 날부터 자기는 이 용인이나 수지나 뭐 요 근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무서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어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불이라 그래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시청이 됐던 자기는 다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게 뭐 검찰청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누구하고 전화하고. 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표현했던 게 덜 편한 거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의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주민들은 시행사가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허가를 내준 시청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0몇 층 짓는다고 설명해놓고 느닷없이 30몇 층 짓는 거는 우리가 생각에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대요.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그대로 했다. 너네들 억울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 네. 다 규정에 맞게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죠. 계속 그게 당당히 하니까. 나중엔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1,005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용인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임의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A씨 행사는 총 1,043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검사원 결과 나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가 그동안에 우리 편이 아니었었구나. 계속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해줬구나. 그래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의 공무원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실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은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일개 말단 공무원 하나가 팀장 하나, 과장 하나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자,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 도장을 누가 찍어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하느냐. 근데 이제 시장은 나는 모르지만 결제가 올라와서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내가 평생 인허가를 한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정찬민 시장은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을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A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찬민 당시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이래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를 도왔다는 남자. 정찬민이 캠페인 총괄을 했어요. 총괄. 그래서 이제 흔히 최측근 비선 실세 학생 때부터 알고 처음 2006년도에 그 정치 입문할 때부터 그를 깍듯이 형님이라 부르는 정 의원. 주고받은 문자가 둘의 관계를 짐작케 합니다. 시장 선거를 치르는 동안 캠프 살림을 도맡아 한 것도 그였다고 합니다. 지금 마루라고도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밤 일찍 헤어지면 10시, 12시 지나가 잠만 자고 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수요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 의원이 본인에게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주위에서 갈라놓으려고 이간질도 하고 모함도 많이 했겠지. 거짓 보호도 하고 그 내가 추천한 비서실장 놈도 나를 허위 보고하고 그랬었으니까. 야, 너 날 못 믿고 그래? 갑자기 그냥 싹? 네. 그리고 이제 나가 쓰러지고 수술하고 그 태어나고 2주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어. 사람이 이렇게 배신해냐. 사람은 뭐 하는 짓이냐. 제보자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A사의 금품 전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형 어디서 전화 올 거야? 4년 동안 회장과 대리인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적도 왔어요. 2018년도 선거장까지 걸고 포장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아간 거야. 1억 아니면 2억이야. 근데 정찬민이 얼마나 전해냐면 돈 가지고 형 뛰지부터 풀러. 뛰지? 뛰지부터 풀러. 은행 직원 도장찍잖아요. 이게 추적이 된대요. 걔는 돈을 가지고 이 면장갑 끼고 만져요. 그냥 만져요. 형. 그가 직접 받았다는 A사 회장의 명함. 회장은 그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몰랐어요. 난 그냥 들은 얘기만 전했어. 근데 걔가 그 자리에 중간이로 이렇게 됐나봐. 지금 구단위에 있게 해주세요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회장. 어? 회장이 직접 했어요? 타부서로 전근이 예정돼 있던 문제 공무원은 실제 A사 회장이 청탁한 대로 지구단위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A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바로 그 공무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무리한 용적률 상승으로 파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보자의 핸드폰에는 당시 회장 대리인이 보내온 청탁 문자도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허가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청탁 명단을 보내온 것도 있었습니다. 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는 A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봐도 이런 데가 네 많고 낙생 저수지, 저수지 옆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도
계열사처럼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든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 한 기업이 용인에서 이렇게 많은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A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회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임원 한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뇌물을 줬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회장님한테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신 사항. 아니요, 그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인터뷰 대신 보내온 답변서에서 A사는 시장 재임 당시 정 의원에게 어떤 금품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담당 공무원의 관행과 재량에 따른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정찬민 의원에게도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정 의원은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음해해온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개발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었다고 제보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감옥에 간 지자체장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굳이 용인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게 오히려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의 비리가 계속되어 왔는데 정말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학규 전 경기도 용인시장과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민선 1기 윤병희 시장을 필두로 2기 예광환, 3기 이정문, 5기 김학규 시장까지 역대 민선 용인시장 대부분이 건설업자와 관련된 뇌물 비리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용인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건설업체와의 비리로 감옥에 갔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끊임없이 건설업체의 로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에서 특정한 어떤 개발 대상지 또는 정비 대상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중요한 위반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견제기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방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장이 결정한 개발계획은 반드시 이곳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위원들의 지위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하지만은 선택해서 이제 유촉을 하는데 유촉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봐요.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정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를 심의위원으로 앉혀주느냐 안 앉혀주느냐 자기 입장이 틀려지고 벌이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지낸 한 교수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위에서 최종 장이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를 좀 뭐 봐주고 싶다거나 좀 관심 있게 뭐 하고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특혜를 봐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담당 부서 과장 혹시 네. 과장을 통해서 네. 잘 처리해라. 네. 또 그렇게 하면 담당 과장은 자기하고 친한 심의원들, 네. 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시장님 관심 사항이니까, 네, 잘 좀 해달라고. 시 행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당시 용인시의회는 정찬민 시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 시장의 개발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상 세 건을 일거에 상정합니다. 모든 방청문
퇴장을 요청하오니 방청 여러분께서는 방청석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생님 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이제 방청석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시장님. 예. 어디 사는 누군지 진짜 물어본 거 빨개져서 와서. 2015년 당시 개정된 조례 안에는 산지 개발 시 경사도 기준 완화와 개발 계획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조항을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해 용인시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최병성 목사. 첫 번째 목표. 정찬민 시장이 완화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이 산이 많잖아요. 산이 70%예요. 그런데 그 산 중에 집이 들어서지 못할 곳이 단 2%밖에 안 돼요. 최근 용인시에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라진 산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경사도가 얼마나 심해요?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차가 다니는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연막팔심을 내일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오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사고, 폐차할 공간도 없어요. 산을 깎아 짓다 보니 경사로도 문제지만 가파른 축대 위에 아찔하게 서 있는 집들도 위험해 보입니다. 보시면 옹벽들이 다 금이 가고 배가 나고 있어요. 가서 이쪽 가서 보면 배가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옹벽이 지금 밑으로 밀리고 슬슬 밀려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지 난개발만 문제가 아닙니다. 재임 초기부터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던 정찬민 전 시장. 취임 당시 단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현재 22곳을 지정해 조성하고 있고, 재임 당시 정찬민 시장이 유치한 산업단지 중에는 시멘트 혼합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입지 선정 때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개발 사업지에서 제외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제외가 됐던 땅인데, 산인데, 어쨌거나 잘못 허가를 냈든 어쨌든 용인시가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업체적에서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했다. 5년 동안 주민들은 혼합제 연구소 설립을 반대했지만 결국 연구소는 들어섰습니다. 아름답던 참나무 숲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요? 고소를 당한 사람들. 어디서 고소를 당한 사람? 업체한테. 업체한테 우리를 압박하는 데 쓰려고 이 모든 재판을 그냥 걸은 거예요. 업체는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민형사 소송이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송에 휘말린 주민이 72명. 재판 20개를 하면 얼마나 서류가 생기는지 대표님 모르실 거예요. 이런 큰 사건 뉴스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분쟁 사건에서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많았을까 싶어요. 저기 그쪽 회사에서 봤을 때 최초의 비상대책 위원장이라고 판단을 한 사람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3억을 했더라고요. 해당 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소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재판에 매달리다 보니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도 있습니다. 일에 빠져서 너무 열심히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손자 얼굴을. 그러니까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몇 년 만에 집안 식구 결혼식에 봤는데 나를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어느 날은 재판을 6번, 5번 이렇게 가고. 10시 된 언니가 정말 스트레스로 그전 아무 병도 없었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몇 달 만에 남편까지 같이 갔어요. 응시에서는 캐치플레이가 뭐 엄마를 위한 도시 마술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들 때 찾아왔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기억하고 붙어서 이긴 사람 이긴 데가 없대요. 어떻게 그 강도를 저 치르치 줄 생각 안 하고 기억하고 붙어서 이긴 데가 없으니까 포기를 말이죠. 개발 천국의 주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도시개발일까? 이권이 달려있는 개발 사업에는 비리의 유혹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도적인 견제장치입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을 때 일어나는 폐해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겁니다. 오늘 PD수첩은 용인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자체의 난개발과 건설비리. 이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일부 공직자를 위한 개발. 이제 그런 개발과 단절할 때가 되었습니다.